지적장애인을 19년간 학대하고 강제 노역을 시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. 만드기로 불린 고 씨는 그림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.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. 만드기로 불리며 19년간 축사에서 강제 노역과 학대를 당한 지적장애인 고 씨. 경찰 조사 과정에 머리를 다쳐 피 흘리는 모습, 발목을 다친 분쇄기 등 그림 10여 장을 그렸습니다. 처음 농장에 올 때 타고 온 트럭에는 운전석에 축사주인 김 씨, 뒷좌석에 부인 오 씨까지 또렷하게 그렸습니다. 그림은 만드기가 정말 잘 그려요. 옥수수 연물을 잘라서 소에다가 갖다 줄 때 어떤 소리를 썼는지 그리라고 했을 때도 이제 그리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그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. 나무 막대기로 머리, 등, 팔을 맞았다며 시연했고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주고 때렸다는 진술도 일관적입니다. 피해자 당상 물었을 때는 아줌마가 많이라는 표현을 하고요. 예, 그러면 또 아저씨를 물었을 때는 조금. 몸에 남아있는 상처 수십 개는 치료한 흔적이 없는데 축사 부부는 폭행 등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중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오 씨 등 부부를 오는 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학대 횟수와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지 축사 부부가 학대 사실을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